자, 어디를 펴시냐면은 162쪽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다음 달로 하고요. 5절에 보면은 163쪽 과세표준 나와 있네요. 아까 취득세랑 배웠죠, 그죠? 163쪽. 자, 요에도 별 3개 붙여요. 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신고한다, 기다린다. 신고한다, 기다린다.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은 신고하면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가죠. 믿을 수 있는 존재로부터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몇 개? 6개.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6가지에 해당하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이해가 왜 나왔어요? 이거 취득세에서 쓰는 거잖아.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2% 납부하고, 알아들었죠? 오늘 등기한다면 뭐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그래서 소유권도 미등기 부동산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유상 취득하면 몇 프로야? 2%. 그래서 2%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결국은 이해는 무슨 부동산이야? 미등기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요. 근데 딱 다른 점이 두 가지야.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죠? 등록면허세는 뭐라 그래요? 등록 당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절대로 취득 당시는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등록면허세 지문에서 등록 당시 하면 안 돼요. 원리는 취득세와 똑같다. 그래서 책 보면은 원칙 등록 당시, 예외도 등록 당시, 특례도 써있진 않지만 등록 당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3번 잘 봐야 돼. 다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라졌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어떤 가액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로도 아주 중요해요. 과로. 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라고요.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죠.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산 재평가는 토지 같은 거는 올라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은 1억이야 그러나 등록할 때 보니까 가액이 3억이야 그래서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감가상각 또는 자산 재평가로 달라졌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 증빙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를 과표로 해주겠다? 3억으로. 그 얘기라고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취득세는 이 용어가 안 나와요? 왜 취득세는 변경된 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60일 동안 가치가 거의 불변이다 이거지. 이거는 10년 후에 등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달라지더라 이거지. 그러나 취득세는 60일이란 법적 신고 기한이 있죠? 그럴 때는 달라져봐야 거의 유사하다 이거지.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1번은 6개 나왔잖아. 밑줄 긋고 국가. 2번은 외국 수입. 수입 면장에서 가액이 불변입니다. 원칙은 넘어가죠. 넘어가면 3번은 뭐가 나와 있나? 공경매. 4번은 판결문. 똑같잖아 취득세랑. 5번은 법인장부. 6번만 알면 돼요. 6번 쭉 읽다가 뭐다? 검증. 6번. 6개.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니 강의.
미니강의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등기 포괄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 소유권. 하나는 가등기. 하나는 뭐가 있다? 지상권. 이 세 가지는 뭐를 과표로 한다? 부동산 가액. 조심해야 돼요. 가압류가 아니라 가등기입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왜 할까요? 부동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등기도 왜 할까요? 부동산을 본등기에 앞서 가등기를 먼저 하는 거죠? 즉 가등기도 왜 하는 거다? 부동산을 보호받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남이 땅 위에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남이 땅, 부동산 아니에요. 그래서 일명 세 가지예요. 소가지. 소가지는 뭐를 과표로 한다? 부동산가에. 그래서 부동산가액을 과표로 할 때 셋 중에 하나로 한다고요. 가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가등기는 여섯 가지가 아니죠? 신고하잖아, 부동산가액을.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한다고요.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일명 줄여서 뭐다? 소가지다 이거지. 자, 그래서 그 박스 똑같아. 박스 보자고요. 자, 소가지 나와 있네.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는 거 소가지인데 등록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등록 당시를 다 얘기한다고. 얘나 특례 봐. 여섯 개죠?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국, 외, 공, 판, 법. 6번은 뭐다? 검증. 검증이에요. 검증. 이거는 그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단 사실상 취득가액 밑에 적어요. 변경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과표로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할 수 있다. 이 여섯 가지도 달라지면 뭐를 과표로 한다고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을 과표로 한다? 채권 금액.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미니 강의. 오른쪽 상단에 미니 강의 나와 있나요?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 밑줄 그어요. 가압류.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 가처분. 그리고 마지막이 뭐다? 경매 신청. 이 네 가지 단어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야 돼요. 네 가지는 느낌이 뭐예요? 채권을 보호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절대 부동산 가액을 쓰면 안 돼요. 가압류 왜 하는 거야? 가압류 채권 받으려고 하잖아. 채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 왜 하는 거야?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처분 처분 못하게 하는 거잖아. 뭐 땀시? 채권 땀시. 경매도 왜 하는 거야? 빚 받으려고 그러는지 결국. 그래서 네 가지는 채권을 뭐다? 보전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대가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져가 경매로. 채권 때문에. 가져가 경매잖아. 가져가 경매. 가져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종착역이 뭐다? 경매로. 채권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가져가 경매 속에는 가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가등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가등기랑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건수. 여기서 건수. 지금까지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뭐다? 종가세. 그러나 건수는 종량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사용하지만 종양세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개 세목 중에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딱 뭐밖에 없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두 가지만 밑줄 그어요. 말소등기. 지목 변경등기는 건당 얼마씩 징수한다? 액수가 정해져 있죠? 정액세율 얼마야? 6천원. 그래서 건수에는 비례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적용한다고요? 정액세율. 한 건에 6천원. 정액세율에 밑줄 그으라고요. 그었어요. 긋기 싫으면 말고.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박스가 나와있네. 별 3개 붙여요.
반드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과세표준은.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마다 취득 당시 다 취득 당시에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이마다 등록 당시. 단 다른 점은 3번. 달라지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달라졌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달라졌다. 무슨 가액을 과표로 할 수도 있다. 변경된 가액. 자, 그 다음 밑에 확인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5번. 자,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는 답이 몇 번? 1번. 나머지는 가져가 경매잖아요. 나머지는 뭐를 과표로 한다? 채권 금액. 정답이 몇 번? 1번.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뭐다? 기출 문제 알아들었어요? 뭐 세법은 기출 문제를 몇 월 말까지 완벽하게 이제 정리해야 돼요. 6월 말까지 알아들었나요?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 나와 있나요? 자, 꼭대기. 자, 다 같이 한번 등록면허세 세율은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지방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표준과 중과세율. 그리고 세율 구조는 두 번째 줄 차등 비례세율과 무슨 세율을 사용한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죠? 정액세율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6,000원 항상. 자, 그럼 박스. 제일 쉬운 게 세법에서 이거야. 소유권. 여기서 소유권이 왜 나온다 그랬어요? 과거에 여기 봐. 취득세 2% 납부했어요. 납부하고 등기를 안 했지?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럼 결론은 이거 뭐예요? 등기를 늦게 했잖아. 그래서 등기를 해태했지? 불리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구분 안 해요. 비영리 구분 안 해요. 취득세 큰 녀석의 일을 뺀다고요. 그래서 유상, 보존등기. 그래서 보존등기는 취득세가 몇 프로야? 2.8. 일을 빼면 등록면허세는 0.8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28로 답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일을 납부한 거니까 0.8%를 내는 거예요. 천분비로는 천분의 8. 그 다음 유상 취득세는 큰 녀석이 4%지 항상 등록면허세는 2를 빼면 몇 프로? 2%. 천분의 20. 그래서 취득세만 암기하면 끝나잖아요. 자, 그 다음 상속은 2.8이지 2를 빼면 몇 프로다? 0.8. 2를 빼고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는 큰 녀석이 3.5지 2를 빼면 1.5%. 천분비로는 천분의 15.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2를 더하고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2를 빼고 그 다음 나머지 소유권을 뺀 나머지는 전부 세율이 몇 프로다? 0.2. 천분의 2, 천분의 2, 천분의 2. 다 천분의 2이잖아. 이것도 앞으로 개정될 예정이에요. 옆에 어지러운 과로가 있잖아요. 그죠? 아직 법 통과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천분의 둘. 그래서 천분의 둘까지는 일정하게 곱하고 있죠? 일정하게 곱하되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제일 밑에는 각종 변경등기, 말수등기는 건당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량세.
종량세는 액수를 곱해야죠. 6천원. 6천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중과세도 할 필요 없어요. 자, 올라가자고요. 169쪽 확인문제 6번을 풀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원인이 뭐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여기 봐, 신축이잖아. 여기 보자고요. 그럼 신축은 부동산 어떻게 결정해? 여섯 가지가 아니잖아. 이해랑 이해랑 비교해서 큰 금액. 큰 금액이 얼마예요? 1억. 1억이잖아. 그 다음 세율, 취득세를 물어봐, 등록면허세를 물어봐. 그럼 취득세는 28이잖아. 그죠? 2를 빼고 답해야지. 그럼 0.8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8, 1은 8 얼마? 80만원. 답이 몇 번? 3번. 그러나 이 지문이 취득세를 물어보면 28을 곱해야 돼. 취득세를 물어보면 280이 되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항상 2를 빼고 답하는 거예요. 신축은 원시취득, 원시임 8,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2, 8 이렇게. 자, 넘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이 결정되면 부가징수, 취득세랑 거의 똑같아. 자, 납세지. 납세지 나와 있나요? 그럼 첫 번째 줄만 밑줄 그어요. 소재지. 항상 부동산은 소재지.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어요. 법조문이니까 이래.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납세지가 1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시험은 1번만 알면 돼요. 부동산은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소재지. 항상 지자체 세금은 소재지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기고 한 장 넘겨요. 172쪽. 172쪽. 자, 등록면허세는 기다린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60일 나오면 안 돼요. 항상 등기등록은 등기등록 뭐다? 전까지.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라고요.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전까지는 미니강의가 나와 있죠? 전까지는 언제까지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만 내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칠판 봐요. 2번, 3번은 옆에 적어요. 추가징수, 추가징수 사유. 두 글자로 뭐라 그랬나요? 추징. 이럴 때는 취득세와 똑같이 며칠 이내,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취득세와 동일하잖아. 이게 기억나면 거의 이번에 합격권에 들어. 취득세 배울 때 추가징수는 등록면허세와 동일하다 그랬죠? 그럼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며칠이 등장한다? 30일, 30일. 나머지는 절대 숫자가 등장하면 안 돼요. 전까지. 그래서 양괄호 이번에 며칠이 나와 있나요? 30일에 밑줄 긋고. 그 다음 올라갑니다.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세 번째 줄 며칠이 나와 있나요? 30일. 이럴 때는 30일이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양괄호 4번은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여요 이거. 양괄호 4번은 별 3개 이번에 나올 차례라고요. 제가 나온다 그러면 90% 이상 확률이 있어야 알아들었어요? 출제자는 뭐다? 40개를 딱 빼놔요. 이번에 출제될 게. 그리고 16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40개만 잘하면 돼. 3개는 찍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세법은 걱정할 게 없어. 자, 양과로 4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간 알았어요. 자, 봐요. 보라고요.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잖아. 원칙이 언제까지 납부합니까? 전까지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법은 뭐한 걸로 봐? 신고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납기가 없으니까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걸로 봐요. 그래서 뭐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 세 번째 줄 갖고 장난친다고요. 부과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부과하지 않는다. 왜? 납기가 없으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양괄호 4번 됐나요? 그럼 여기 봐. 그럼 가산세는 언제 붙을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다며.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이럴 때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등록면허세도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거기 양괄호 5번 보통 징수.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아, 넘겨봐요. 넘겨보면 1번은 필요 없고 지금. 자, 2번 나와 있잖아요. 2번 나와 있죠? 2번 나와 있잖아. 두 번째 줄 무슨 방법으로 바뀐다? 보통 징수.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고요? 보통 징수. 그리고 별 세 개 붙여 이거.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취득세는 아까 좀 복잡했죠? 이 숫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으니까. 1번 일반 무신고는 몇 프로 늘어나? 20. 과소는 절반, 10. 그러나 부당 부정이 붙으면 몇 프로 늘어나? 40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납부불은 날짜 계산하죠? 일명 뭐다? 만세. 그리고 밑에도 잘 봐야 돼. 요거 다 별 세 개야, 요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 들어가? 60일.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그리고 예외가 뭐다? 옆에 저거 추징하는 사유. 추징. 추징. 이럴 때는 똑같이 며칠 들어간다? 30일. 똑같이 30일이야. 동일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그러나 원칙은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6번. 등록면허세 따라다니는 부가세도 이름만 몇 개다? 두 개.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다.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재산세 일부까지만 하자고요. 183쪽. 183쪽. 그래서 1, 2월 달에 취득세는 아저 이 세법은 저 보강 수업이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시까지 하고 3, 4월 달에 한번 하자고요. 날씨가 좀 풀려야 돼. 세법까지 하면 너무 추워서 공부가 안 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공시할 때는 꼭 나와야 돼요. 그분도 멀리서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분은 어디서 와요? 서울에서. 다 여기서는 서울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다. 뭐 저만 수원에서 오네. 저는 수원에 살아요. 수원. 수원. 수원 옆에 보면은 그 동탄 신도시가 있어요. 나 거기 살아요. 거기는 조용하고 좋아. 유흥업소가 없어서 내 애들 교육 때문에 글로 이사 갔어요. 유흥업소가 없어. 근데 말은 더 안 들어. 그러나 애들을 보고 너무 말 안 된다. 말 안 된다. 우리 집에 가오는 뭐자? 건강하자야. 건강만 하면 다 자기 밥그릇이 있거들랑요. 그죠? 굶어 죽진 않아요. 건강이 최고야. 내가 병원에 2주 동안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보니까 진짜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최고. 아프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본 강의가 끝났네요. 지금부터는 재산세.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몇 번 낸다? 한 번.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낸다. 여기 봐요. 그럼 재산세 주인은 누굴까요? 힘이 약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갑니다. 그럼 재산세는 기다린다, 신고한다. 재산가액은 우리가 몰라요. 기다리잖아. 기다리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래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한다. 네 글자로 무슨 징수라 그런다. 보통 징수. 그럼 미납하지? 미납하면은 뭐가 붙어? 가, 산, 금. 50%의 확률이라고 느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고지 납부는 가산세가 안 붙어요. 가산금만 붙는다고요. 그래서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하면 뭐를 붙이는 거예요? 연체이자. 연체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가산금. 왜 가산세는 안 붙어요? 이미 세금 결정이 됐잖아. 고지 납부할 때 그죠? 세금 결정이 끝났으므로 연체하면 그 대신 연체이자만을 붙인다. 연체이자의 이름이 뭐다?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하면 틀려요. 그리고 재산세를 배울 때는 기본 단어가 뭐가 나와? 과세. 기준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주인이 1년치를 낸다고요. 그래서 6월 1일이 되면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뭐다?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183쪽. 자, 제일 밑에 보라고요. 자, 밑줄 그어요. 항상 출발이 뭐다? 소재지예요. 힘이 약한 자, 시군구. 특광도 하면 안 돼요. 시군구.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4번. 양과로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양과로 4번. 시작. 납세무 성립 시기는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날 성립합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양과로 8번으로 가요. 자, 8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과세권자가 결정하죠? 고지 납부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보통 징수.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는 뒤에서 배우고요. 자, 그 다음 3번. 과세 주체. 제일 밑에 박스, 별 3개 붙여요. 이번에 한 지문 물어봐 이거. 박스 취득세는 진짜 힘센 녀석이 갖고 가지? 특광도.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돈은 똑같아요.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시구하면 큰일 나. 재산세는 약한 자가 걷어가요. 시군구.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취득세는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된 게 몇 개예요? 5개. 5개. 자, 칠판 한번 봐요. 토지잖아. 토지 이거. 토지를 갖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 내야 돼? 토지분 재산세. 두 번째는 뭐다? 건축물.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 내야 돼? 건물분 재산세. 그 다음 주택을 갖고 있으면 매년 뭐를 내야 돼? 에? 주택분 재산세.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주택은 땅과 건물을 통합해서 발표한다고 아까 배웠죠. 시가표준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주택은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과세한다고요. 그럼 이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이에요. 그러나 주택은 묶어서 가격을 발표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그럼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나지?
늘어나니까 서민지원 차원에서 고지서가 몇 번 날라와? 두 번 날라와. 이상하다. 여름에 아파트 재산세 날라왔는데 가을에 또 날라와. 당연히 날라오는 거예요. 통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택은 항상 땅 따로 건물 따로 계산 안 해요. 묶어서 1년에 한 번 공시가격을 발표한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선박. 다섯 번째는 항공기. 그래서 열거된 거는 몇 개다? 다섯 개. 차량 있다 없다? 차량은 무슨 세금 내는 거예요? 자동차세. 열거된 거는 다섯 개예요? 다섯 개. 그러니까 현명한 주부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 내줘. 12월 말이나 1월 말에 내면 10% 깎아줘. 나 우리 집 사람 앞에 매일 얘기해줘. 12월 말에 내면 10% 깎아준대. 그럼 10%면 은행이자보다 5배가 넘잖아요. 그죠? 그거를 실행을 안 하더라고. 그럼 실행을 안 하면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죠? 맞춰서 가는 거야. 어떻게 안 되는 거. 맞춰서 사는 게 중요해. 자, 오른쪽에 봐요. 큰 글씨만 보자고요. 토지. 취득세랑 똑같고 제일 밑에 건축물. 큰 글씨만 봐요. 넘어가자고요. 건축물의 범위도 취득세랑 똑같고 오른쪽 봐요. 주택. 이게 중요한 거야. 주택은 따로따로 안 가요. 양괄호 3번. 주택의 187쪽. 양괄호 3번 나와 있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키워드는 통합. 알아들었나요? 예, 묶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거지. 그래서 고지서는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두 번 날라오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자, 그 다음 넘겨보자고요. 자, 넘겨보면 큰 글씨 4번 선박이죠. 그 다음 5번 항공기. 차량 없어요. 다섯 개. 그럼 6번은 모든 법의 기본입니다. 재산세에 뭐다? 현황 부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절대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다르게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요. 절대 시험장에 가면 공부상 현황에 따라 그러면 틀려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럼 미니강의 예가 나와 있죠. 공부상은 주거용 건물로 등재. 근데 사실상은 업무용으로 사용됐죠. 사용되면 세금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 업무용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일반 건축물로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 현황에 따라 세금을 매김으로, 이럴 때는 뭐다? 업무용으로 매긴다. 주거용 하면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야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자, 재산세 과세할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개야? 다섯 개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나오면 틀려. 주택도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의미가 돼버려요.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재산세 대상은 하나, 둘, 셋, 네 개다. 틀린 지문이라고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는 특징이 뭐다? 부, 동산을 몇 가지로 세분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줄이면 뭐다? 일명 부산항이야. 재산세 대상은 부산항이라고 줄이면. 취득세 대상은 뭐야? 취득세는 부산에 선박이 팡하니 기차 타고 광어 잡으러 가자. 회원권이랑 놀다 오자. 이거잖아, 흐름이. 아이고, 재산세는 부산항이에요. 아, 부산항이나 비스름하죠? 열거된 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이제 다음 다음 주에 오면은 뭐다 요렇게 저는 이제 언제 와요 이제 다음 다음 주에 오네요. 자 189페이지 보라고요. 이거 별 3개 붙여요. 그래서 취득세 파트에서 세율을 정리해야 되고 재산세 파트에서는 3절 무슨 분이에요? 토지분.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구분합니다. 몇 가지로? 박스에 1유형, 2유형, 3유형. 이거는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무조건 출제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키워드가 뭐다 딱 두 가지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신고 납부하는 방법. 요게 키워드예요. 그럼 부동산 가액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하죠? 취득세와 다른 점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전부 뭐다? 등록, 등록, 등록. 단 사실상 취득가액이 등록 당시 달라지죠?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과표로 할 수 있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포괄적으로 요 세 녀석은 뭐를 과표로 한다? 부동산 가액. 가압류 가처분이 아니라 뭐다? 가등기.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채권 때문에 그러는 거지? 채권 받으려고. 가져가 경매는 뭐를 과표로 한다? 채권 금액. 채권 금액.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있다 없다? 납기가 있어요 없어? 없어. 등기 등록 전까지 납부하잖아. 단 추징사유. 추징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면허세도 며칠이 들어가야 돼? 30일. 나머지는 다 전까지예요. 나머지는 다 전까지라고요. 이해돼요?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가지다? 5개. 반드시 주택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우리들의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은 시세의 7, 80%로 통합해서 발표합니다. 그럼 세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지서는 두 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공시법이네요. 공시법도 잘해주시고 좌우간 여러분들은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복습하고 싶은 충동이 느낄 때는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따라오면 한 번에 붙는다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세요. 그럼 100% 합격이 나옵니다. 좌우지간 저는 항상 하는 말씀 세법을 책임지겠다는 거 알아들었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았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